9월 5일 치러진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한민국과 팔레스타인과 홈경기를 치렀는데요. 팔레스타인은 피파 랭킹 96위인 상황에서 어렵지 않게 승리를 할 것이라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인데요. 하지만 이날 경기 내용은 연속의 경기 내내 팔레스타인의 쩔쩔매는 모습이 보였고 결국 0-0 무승부라는 참한 결과였는데요. 이날 경기장을 방문한 많은 팬은 정몽규 나가라는 함성을 지르며 사연임을 재고 있는 축구협회 회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선수 응원과 함께 함성을 질렀습니다. 야유와 비난이 선수들에게로 향한 게 아니었지만 이날 김민재 선수가 관중석에 걸어와 한 말이 성남 팬들의 화를 돋우는 상황이 연출된 것인데요. 관중에게 다가와 한 말과 경기 종료 후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다들 뭐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냥 선수들을 응원을 했으면 좀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뭐 사실 저희가 시작부터 못하진 않았잖아요. 계속해서 또 제 SNS에 찾아오셔서 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시작부터 저희가 못하지 않았잖아요. 못하기를 바라고 이제 응원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저 전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가서 이제 조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뭐 전혀 분위기 아니었고 뭐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뭐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실 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기자 인터뷰에서 김민재 선수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말해 성남 팬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기도 한데요. 손흥민과 이강인 그리고 김민재 인터뷰 내용을 보면 같은 맥락과 같은 뜻이지만 김민재만 욕먹고 있는 이유는 일단 관중에게 가서 불편한 부분을 말한 것이 가장 클 것이고 인터뷰에서 말한 표현의 방식이 조금 경솔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서 못하길 바라고 응원한다거나 SNS에서 찾아와서 욕한다 같은 발언은 안 하느니만 못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김민재 선수가 개인적으로 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선수들에게 향할 게 아닌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정몽규 회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를 이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해 시작된 것인데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 축구 상황이 참 안타깝네요.